스케일과 디테일, 공존하기 힘든 단어죠. 그런데 이 하얗고 거대한 생물은 귀찮다는 듯이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대담한 선이 유려한 디테일로 이어지는 그 직관적인 형태가 어느새 미학적 상징이 돼버린 거죠. 직접 본 적 있으세요? 글쎄, 매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Dignity and Intelligence, the K9.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스토리텔링.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기아의 기아이면서 기아의 최고급 세단 기아 K9을 시승 및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으며 말은 살찌운다고 하는데, 말은 살찌운다기보다는 뿜뿌의 계절, 즉 기변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 기아 마스터님 나오셨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 신변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얼굴이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것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기아를 대표하실 수 있으니까 기아 마스터님 정도 호들꽃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편 모하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는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대전에서 차를 바꾸시려는 분들이라든가, 대전에서 물론 저희 차가 신차 위주가 아니라 어떤 올드카라든가 클래식카들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차를 바꾸시려는 분들한테 대전에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행도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천변 고속화 도로에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살 사람은 대전에 있는 차량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유튜버들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방송 보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 천변 고속화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K9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물론 중간에 2014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지만 제 1세대 이제 KH가 코드네임 KH가 1세대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세대 같은 경우는 RJ라고 합니다. 2018년도 4월달에 출시됐고요. 한 비화, 탄생 비화 중에서 이제 그 모든 차의 1호차를 누가 타느냐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투싼 얘기할 때 투싼 1호차는 배우 이서진 배우님이 탔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TBL의 알쓸 신잡의 유현준 교수님께서 1호차를 타셨고, 물론 그분이 CF의 모델까지도 하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내장재와 외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방전은 의사에게,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해야 하듯이 차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칼 마스터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존 세대의 K9과 달라진, 그러니까 이번에 2세대에 들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당연히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지금 타고 계신 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18년도 2세대 때랑 지금 20년식이랑, 네, 달라진 부분을 살짝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등급별로 다르겠지만 뭐 플래티넘 1, 2, 네, 3, 뭐 그랜드 플래티넘도 나누어지겠지만, 네, 플래티넘 3부터 2020년형은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2에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는데, 네, 3부터는 이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지금 타시는 거는 그랜드 플래티넘이라, 네, 훨씬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모드가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네, 엑셀 띄시고,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네,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릴게요. 네. 80 정도로 맞췄는데, 정말 그냥 다 떼고 가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 기술이 제일 먼저 적용된 게 K9, LFA 방식이 K9이 제일 먼저 적용됐고요. 네. 기존에, 지금은 G90이지만 기존에 EQ900에도 LFA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는 전 세계 모든 차 갖다 놔도 지금 현재 이 K9이 반자율주행은 가장 앞서 있고 안정감 있게 주행 가능하실 겁니다. 리미티드 시간은 어떻게 되죠? 보통 저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을 잡지 않으면 어느 정도 네. 이쪽에서 진동이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잡아라고 밝혀주는 시간이요. 시간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데요. 네. 지금 K9 같은 경우에는 천변에서 그냥 일반 네. 시내에서는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선이나 네. 뭐 중부선, 호남선 타실 때는 HBA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타시면 10분 정도. 네. 네. 지금부터 쭉 놓고 가셔도 네. 아마 잡으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 지금 제가 양손을 놓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K9 같은 경우는 일단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저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서 만약에 세종시 정부청사라고 만약에 치잖아요. 그러면서 내비와 연동이 돼서 나름대로 얘가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들은 시속 60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해요. 근데 K9은 저속의 시내, 이를테면 대전은 둔산동이라든가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 있는 은행동 앞처럼 그런 데서도 크루즈 컨트롤이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국내 어떤 고급 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되고요. 1세대는 이제 에쿠스 VI 그 이제 후륜이었던 그 차량의 플랫폼을 이제 바탕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세대는 제네시스 G900의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상시 사륜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상시 사륜이고 나름대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람다 GDI 엔진이죠? 얘는 3.8. 그러니까 3.8이니까 네, 그 위에 이제 5.0은 이제 타우 엔진으로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315마력 정도 될 거고 토크는 한 40.5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315마력 맞으시고 네. 토크가 아마 40토크 조금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5.0 모델은 거의 이제 400 이상의 마력이긴 한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어떤 고출력 차량을 위하는 사람이면 아예 이 차종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한 그런 모델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정말 저로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살짝 그 부사장님급 차라는 좀 비아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삼성 이제 신라호텔의 이부진 저기 사장이 차로도 사용이 됐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9 굉장히 VIP들을 위한 차이기도 하고 오너 드라이브를 위한 차이기도 합니다. 다시 카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뭐랄까요 좀 더 이 K9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K9은요 지금 저희가 방금 터널 지나왔지만 네. 터널에서 이제 터널 안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터널에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요. 네. K9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시는 층들이 네. 이제 보통 저희가 G80을 사려고 하시다 이제 뭐 G90까지 넘어가시려고 네. 보면 이 정도 옵션 G90에서 예를 들어서 9천에서 1억짜리 옵션이 간다고 하면 K9에서는 7천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 세이브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급은 정확히 나누자면 G80보다는 위, G9보다는 아래 그 중간의 급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모하비 차량에서 그 이중 접합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차는 물론 고급 사양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 뒤, 그 다음에 총 4개의 그 문짝에 있는 모든 유리가 이중 접합유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유리 사이에 방음 전문 이제 필름이 들어가서 굉장히 소리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고급 차량이 면 다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내가 이제 깜빡이를 보지 않아도 클러스터에 좌측 화면이 뜨고요. 거꾸로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화면이
그 클러스터에 뜹니다. 근데 그 클러스터에 뜰 때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백미러는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없고, 어떤 분들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백미러를 없애버리면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은 자동차의 인정을 받고 출시를 하려면 백미러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미러 없는 차는 나올 수가 없죠. 자, 말씀 계속 해주시죠. 한번 저 전반적인 K9의 어떤 뭐랄까 PR, 아, 이 K9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비 구매자분들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물론 당연히 K9도 옵션이 많이 올라가면 네. 당연히 가격이 많이 비싸지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분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뭐 3시리즈나 네. C클래스 또는 더 나아가서 5시리즈나 E클래스 네. 타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타보시고 네. 시승 한번 해보시고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장님이나 아버지 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K9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 친구도 K9 화이트로 해서 베이지 시트 이렇게 해서 출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K9이 또 전체적인 그 라인업 중에서 또 터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K9 터보 같은 경우는 검은색 말고 흰색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스포티한 그 디자인에서 또 모드 자체도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K9 스포츠 모드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한번 스포츠 모드 한번 경험해 주시겠어요? 진짜 다른 차가 됩니다. 자,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물론 규정 속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일단 컴팩트 모드보다 RPM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액티브 바디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엔진 자체 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틀려요. 아까는 정숙한 뭔가 좀 그런 소리였다면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뭔가 좀 딱 엔진의 힘찬 그런 음들이 딱 들리긴 해요. 네, 다시 컴팩트 모드로 내리시고요. 네. 일단 K9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신은 오피러스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오피러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급 이상의 그 후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 K9 같은 경우도 그 북미, 즉 캐나다라든가 미국에선 K900, 즉 K900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북미에서는 K900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동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뭐 쿠로스하고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곤 하는데, 근데 외국에서는 의외로 이 K9을 좋게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자국민인, 즉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국민들만 어떻게 보면 현기차라고 해서 좀 현대 기아를 좀 비아냥거리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의 65%는 현대 기아 차죠, 사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외제차를 탄다 아니면 국산차를 탄다, 사실 그런 걸로 과거에 어떤 신분을 내세우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왜냐면 지금 대전에서도 그렇지만은 둔산동이나 아니면 뭐 저기 새롭게 뜨고 있는 도안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 쪽에 갔을 때 뭐 빌딩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옛날 소트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 차량들, 옛날 르망이나 그런 거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막말로 유성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밖에 친구들 모임 있을 때 뒤에 딱 보면 오로지 현금으로만, 이거 카드도 아니야. 현금으로만 5만원짜리 한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차가 그 사람 신분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뭐랄까 과거에 저보다는 그런 동호회 쪽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우리 대전이 타 도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이나 그런 데보다 자동차 커뮤니티가 별로 없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타 그런 데 쪽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통 자동차 커뮤니티는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은 첫째, 각 차들의 모임. 뭐 이를테면 과거에 보면 이제 저 뭐 요즘 레이도 많이 있지만 레이 동호회, 그다음에 스팅어 동호회, 그다음에 뭐 K7이면 K7 동호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차종별로 동호회가 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아까 차종 뭐 BMW다 아니면 그 차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뭐 드래그라든가 드리프트를 즐기는 이제 와인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올드카도 뭐 영타임이나 이제 올드타임으로 나눠서 이런 올드카를 또 복원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정모나 번개 같은 거 한번 하면 지방의 분들이 막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 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요즘 이런 걸 몰라서 그런데 요즘 대전에 어떤 이런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게 좀 많이 활성화돼 있나요? 활성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약 한 1, 2년 전보다는 조금 더 시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사실은 현암정이죠. 현암정 아니면 이제 계룡휴게소. 네. 그 정도인데 이제 뭐 지금도 가도 차가 많은데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기존보다 조금 시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모임 분들도 그렇고. 일단 대한민국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의 일단 역사를 잠깐 보면요. 일단 탑기어 UK를 한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이제 탑기어 코리아가 시작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상민 씨가 MC를 맡았던 더 벙커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나왔어요. 짝퉁 프로그램 비슷하게. 이를테면 MBC의 뭐 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채널 A의 카톡쇼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시장에 활성화를 많이 주었고, 개인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뭐 모트라인이라든가 뭐 거기 유성로 대표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독립한 노보스트 인더스트리의 노사장이라든가 기타 뭐 도봉구 주민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연TV님 뭐 데저트 이글님 뭐 수많은 뭐 그런 유명 유튜버 리뷰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일반인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뿜뿌도 많이 주고 차에 대한 뭐 이를테면 그러면서 M뽕을 맞은 M파들, 그 다음에 AMG 하는 뭐 C63에 빠져있는 AMG파들 아냐 우리는 또 아우디가 좋아 해가지고 또 아우디 R8이라든가 RS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아기자기하면서도 출력을 느낄 수 있는 JCW파들, 그러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가, 저도 느끼는 게 아까 뭐 현암정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쪽 커뮤니티에서 모임을 하려면 타인들의 시선이라든가 나름대로 좀 남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임 장소에 있어가지고 첫째가 중요한 게 넓은 주차장이에요. 넓은 주차장이고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하다못해 옆에 커벙, 우리가 줄여서 커벙이라고 하는데 커벙 같은 거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커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좀 필요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년 내지 2년 사이에 좀 많이 좀 시들해지고 좀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전에 어떤 자동차와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자동차 동호회도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게 자동차 동호회 나가면 대부분이 젊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40대 중반이나 아니면 50대 이상의 형님들도 계신가요? 되게 다양합니다. 네. 네, 다들 다 있으시고요. 네. 뭐 어떤 모임에 가면 젊으신 네. 분들만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 더 형님들도 네.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들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서울에 그 도봉구 주민님이 그 매주 하시는 뭐 커버기란 게 있는데, 한 주는 뭐 일요일 날은 아침에, 토요일 날은 뭐 저녁에 이렇게, 물론 지방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곧 며칠 후에 대전 커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전은 아마 이번에 두 번째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부산에서도 커벙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서도 커벙을 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우리 대전 분들이 다 타지역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시지만은 한 번 또 뿜뿌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기변하실 때는 또 타지역보다도 한 방이 또 이거 또 대전 분들이 한 방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어느 날 저쪽에서 말 그대로 977이나 988이나 아니면 박스터라든가 뭐 하나 딱 긁고 오시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 일반 차였어. 근데 갑자기 물론 아직 대전에서는 뭐 람보르기니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라리급을 많이 타시진 않아요. 물론 몇몇 분 타시긴 해도 그래도 대전에서는 포르쉐 이제 박스터라든가 포르쉐 911 뭐 그 기타 그 정도 타 저도 대전에서는 어느 정도 아 저 사람 그래도 차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요즘 이렇게 그 타시고도 계신 차종을 타시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전에도 차 고급차들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죠. 네. 돌아다니다 혹시 진짜 대전에도 저런 차가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급차 본 거 있으세요? 퍼포먼테. 아 그래요? 네. 퍼포먼테도 있고요. 네. 일단 뭐 488은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새. 그렇죠. 488은. 네. 그리고 또 전 제가 본 거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건 퍼포먼트인 것 같네요. 아. 제일 특이했던 거. 네. 네, 뭐 아벤타도르도 뭐 몇몇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퍼포먼트가 저한테는 제일 끌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M&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어떤 뭐 중국계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인도계라든가 그런 게들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스포츠카들이 좀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람보르기니 매니아분들도 솔직히 1세대 이제 미우라라든가 그다음에 쿤타치라든가 초창기 모델들이 더 고가이고 그런 것들은 구할 수도 없고 구하는 게 값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또 타시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페라리도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좀 그쪽 계통에서는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러면 벤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벤츠는 어때요? 벤츠는 C63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별하게 벤츠 기종 중에서 좀 좋아하시는 기종이나요? 저는 구형이긴 하지만 SLS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 벤츠 지금 나온 모델에서는 당연히 AMG GTS가 네. 제일 선호를 하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S클래스. 네. 네. 물론 그냥 SL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가 잠시나마 맥락엔과 같이 기술제휴로 해가지고 개발했던 그런 기종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때의 어떤 걸빙 도어라든가 굉장히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자선 그 이제 오토쇼가 있어가지고 뭐 A1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국내 그 슈퍼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A1 인터내셔널에서 많은 차들을 이렇게 전시도 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수익금들은 다 이제 좋은 일 했었고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10분만 해봐도 아 저 사람 아 자동차 되게 좋아한다 단순하게 스펙만 달달달 외우고 아 토크가 얼마고 진짜 몇 마력이고 그것만 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보드 네. 머리라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차를 줘도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자연흡기 방식이다 이건 터보차저다 그리고 이건 잘 봐라 터보차저가 들어갈 때 소리 들리지 아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말 그대로 어떻게 저기 전체적으로 저기 레벨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서스펜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오늘 카마스터님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차를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자동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명을 듣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 K9에 대해서 총평을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K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동차 채널은 뭐 타 자동차 채널처럼 이야기가 시작되면 뭐 꼭 360도 자동차를 회전하면서 자동차 외관을 찍고 막 자동차 스펙 뭐 이를테면 CC 마력 뭐 그 다음에 이 차에 막 옵션 막 달달달 외워주는 그런 암기 주입식 채널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어떤 토크쇼 위주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카마스터님과 어떤 토크쇼를 한 거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채널은 왜 자동차 외관이나 자동차 뭐 실내 안 보여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토크쇼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K9 정말 말 그대로 고급차이며 그리고 굉장히 VIP를 위한 차이면서도 오너 드라이브를 위한 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라운드 뷰라든가 주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뭐 고급차니까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떠나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아까 카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추합니다. 강추하고 제가 항상 드릴 말씀처럼 그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카마스터님께 차량에 대해서 꼭 구매가 아니어도 워낙 이분이 PPL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황자분에게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댓글 주시면 제가 이분에 대한 연락처를 다른 분들한테 절대 오픈하지 않고 그분에게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저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카마스터님도 마지막 K9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K9 어필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마지막 인사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 클래스나 5 시리즈 살 금액으로 네. 살 수 있는 최고의 국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네. 네. 아마 한번 타보시면 네. 이 클래스나 5 시리즈 생각하시던 분들도 마음이 네.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나눠줘서 감사하고 나중에 서로 인연이 닿아가지고 혹시라도 또 다른 기아의 어떤 물론 지금 제 눈앞에 스팅어라든가 나름대로 눈이 가는 차들이 있어요. K7이라든가 그럴 때 혹시 인연이 됐을 경우 이렇게 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또 대전이랑 공통 분모가 있고 하니까 또 나중에 저도 벤츠를 타고 있어서 그렇지만 동호회라든 그런 데 있으면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또 네. 그런 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연배 차이는 나지만 네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장군의 카스토리텔링 오늘 K9 리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고 즐거움이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